네, 다음은요. 최우수상과 대상만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최우수상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 배우 강하늘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하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참 신기하기도 한데 마음 한 켠이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해 우리 KBS 연기 대상에서 제가 동백꽃 필 무렵으로 최우수상을 받고 참 얼떨떨하고 바보 같은 표정으로 수상 소감을 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벌써 어느새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기 대상 이 자리에 오른다는 건 연기자에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 받는 연기자분에게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어떤 노력을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또 저 같은 이렇게 시상 연기자에게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짐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배우가 노력의 결실을 안고 돌아갈지 참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KBS 드라마를 통해 인생 연기를 펼친 배우에게 드리는 최우수상 먼저 여자 후보입니다. 예, 여러분 이민정 선배님, 전희아 선배님, 조혜정 선배님, 차현 선배님, 황정 선배님까지 다섯 분의 후보분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수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2020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여자 수상자는 최우수상 여자 수상자 이민정님 축하드립니다. 와, 이민정님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와. 이민정 씨는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송나이 역을 맡아 결혼과 이혼의 과정에서 겪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자, 이민정 씨의 이름이 호명이 되는 순간 남편이 이상엽 씨가 와우 이민정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트로피와 꽃다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될까요? 아, 위에 있는 거 누워 예, 누, 아니요 누워 있는 예, 누워 있는 거 그리고 세워져 있는 건 어차피 들어도 기계가 같이 들릴 거예요. 네. 예. 트로피와 꽃다발 이제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선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데요. 또 이런 시국에 상을 받고 이렇게 시상식에 있는 것도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작품은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닌 같이 다 같이 하는 협주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같이 사실 이 상은 저에게 주셨다기보다는 저희 작품의 모든 스텝, 감독, 감독님 또 우리 같이 공연한 다 모든 배우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팀에게 너무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저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꼭 말해달라고 했어가지고 저희 아들 이준우 사랑해.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모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분들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2021년은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좋은 배우,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민정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씨가 많이 좀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아요. 아내분이 상을 받아가.